안녕하세요. 오완석입니다. 오늘은 야생화의 신비 211편으로 석곡편을 소개합니다. 석곡, 분류, 속재식물, 난초모, 난초과, 원산지, 한국, 일본, 중국, 서식지, 바위, 죽은 나무, 줄기, 꽃색, 흰색, 분홍색, 크기 10에서 20cm, 학명 덴드로비움 모눌리포르메 LSW, 꽃말 겸양 성실, 요약 난초과에 속하는 상록 여러 애사리풀,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 남쪽 지방에 그늘진 바위이나 죽은 나무 위에서 자라는 착색란으로 관상용으로 널리 심고 있는 석곡입니다. 연한 붉은색 또는 회색의 꽃은 향기가 진하며 5월에서 6월경 줄기 끝에 한 송이에서 두 송이씩 핍니다. 자생지가 한두 곳으로 개체수가 매우 적어 기이하게 여기지요. 세계적으로는 약 천여종이 있으며 한국에는 한 종이 분포하지요. 생육 환경에 따라 형태와 꽃색의 변이가 있으며 한방에서는 가을에 식물 전체를 그늘에 말려 발기부전에 사용하거나 진통제나 건의제로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꽃은 5월에서 6월에 2년 묵은 원줄기 끝에서 지름 3cm 정도 되는 흰색 또는 연분홍색 꽃이 한두 개씩 달려 피는데 밑부분에 비늘 같은 것이 약간 달리며 양성화입니다. 꽃의 붓결에는 변이가 많으며 꽃받침 조각 중 가운데 조각은 댄잎 피치명이고 옆에 조각은 비스듬히 넓어져서 퍼집니다. 꽃잎은 가운데 꽃받침 조각과 길이가 거의 비슷하며 입술 꽃잎은 달걀 모양의 댄잎 피치명으로 약간 짧고 뒤에 짧은 상투가 있으며 밑에서 암술을 양쪽으로 감싸지요. 생육 특성, 석곡은 전라남도, 목포, 완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의 산지에서 나는 상록 단연생 초본입니다. 생육 환경은 햇볕이 많이 들어오거나 반 그늘진 곳에 바위 틈에 흙이나 이끼, 수태가 있는 곳에서 자랍니다. 키는 20cm 정도이고 잎은 오래된 개체에는 없고 줄기 마디마디에 잎이 나오지만 오래되면 녹갈색으로 변하며 길이가 4에서 7cm 혹은 0.7에서 1.5cm로 뾰족하며 어긋나고 전체적으로 진녹색을 띠고 있지요. 줄기는 뿌리 줄기로부터 여러 대가 나와 곧게 자라고 뿌리는 굵은 뿌리가 흰색으로 나옵니다. 중앙부의 꽃받침 조각은 길이가 2.2에서 2.5cm, 폭은 0.5에서 0.7cm이고 옆부분에 찢어진 조각은 옆으로 퍼집니다. 입술 모양 꽃뿌리는 약간 짧고 뒤쪽에 꿀샘이 짧게 있지요. 이 품종은 향이 은은하게 나며 색의 변이도 많은 품종이지요. 1980년대부터 석곡은 돌이나 이끼에 올려 감상하는 이른바 석부작과 목부작에는 빠지지 않는 사랑받는 품종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생지에서의 무분별한 채취와 이루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생지는 대부분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일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만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지리산에서도 자생지를 확인하였는데 인적이 드문 곳이라 아직 개체가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품종을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하여 자생지 보호를 하고 있지요. 번식 방법, 분주나 삽목으로 번식하며 가짜 비늘줄기를 수태에 심어 순이 나오게 하는 경복삭과 가짜 비늘줄기를 두세 마디씩 절단하는 경삭, 고아, 포기 나누기 등에 의해서 번식합니다. 경복삽이나 경삽은 겨울부터 3, 4월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가짜 비늘줄기를 잘라 수태, 피트모스, 버비클리아트 등에 비스듬히 꽂아 관리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겨드랑이 눈이 삽상토에 묻히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통 3-4개월이면 싹이 나옵니다. 근래에는 묵은 배양에 의한 대량 번식 기술도 확립되어 많이 이용되고 있지요. 재배 특성, 석곡은 착색난으로 뿌리 부분에 공기가 잘 유통이 되는 식재 용토가 좋은데 일반적으로 수태나 경석, 오스만 다로트에 재배합니다. 보통으로 관수하고 공중습도는 다습하게 관리하며 환경 내성은 보통이고 이식이 용이합니다. 반그늘에서 자라고 5도 이상에서 월동하며 10도에서 21도에서 잘 자라고 석곡의 경우 비료를 적게 주어 재배하여야 합니다. 용도, 석부작이나 목부작을 하여 관상하며 때로는 화분에 심기도 합니다. 약성이 좋아 한의원과 민간요법으로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야생화의 신비 212편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